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설교 제목은 죽은 것도 산다. 죽은 것도 살아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흘,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죽으면 반복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 반복. 반복이 뭐냐면은 상복을 다 입지 않고 한쪽 팔만 거치고 한쪽 팔은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입관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죽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야 사람이 온전히 죽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 살렸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7개가 나오는데 세븐 사이클이라 그래서 표적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적인 사건 뒤에, 본문에도 46절 하나님 말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기적적인 사건 뒤에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는데 그게 요한복음에는 7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본문 말씀에 죽은 것도 산다 이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고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오셔서 마르다를 향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냄새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살아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절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대로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바로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죽어가던 사업도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마른 뼈도,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에는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문 하나님 말씀에 믿으면, 이 말했어요.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크게 번창케 하시면 그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를 잘 안 믿으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하나님 말씀에도 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임의로 하도록 버려두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부족한 거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빈 그물을 채우고 싶냐, 또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싶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싶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께서 하시면 좋고 안 하시면 그만이고, 복권 사듯이 이번에 사서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사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사람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믿음을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믿으면 이렇게 하면은 죽은 자도 삽니다. 믿으면 이렇게 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믿으면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면,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면 누가 천국을 가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면 누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만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산소를 본붕이라 그러잖아요. 산소를 이렇게 다 했어요. 벌써 관을 넣고 흙을 덮어서 분동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파헤치고 그리고는 관이 드러나도록 만들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돌무덤을 썼기 때문에 돌을 깎아서, 아니면 돌 그 구멍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어놓고 밤에 야생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거기에 커다란 돌로 막아놔요. 그걸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고 장사도 지냈고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돌을 왜 옮겨놓으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써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했더니 본문의 46절 하나님 말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짠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장성해서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한마디 했잖아요. 선생님,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길 원하고 마른 뼈라도 살아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거든 예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의 상황을 아시고 너 낫고자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변명 변명,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변명만 늘어놨어요.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지길 원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돈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서 살고 싶냐, 병들어 건강이 어려운데 건강해지길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복받길 원하느냐, 빈 그물이 채워지길 원하느냐, 홍해가 갈라지길 원하느냐 그러거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죽었는데요, 장사 지냈는데요, 또 저 마른 뼈들인데요,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립니까?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돌 항아리 여섯 개 물을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물 떠다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41절 하나님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자, 그때 하나님 역사 시작이 되죠. 11절을 했더니 그 말씀이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살리라 외쳤더니, 그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노예 증경 노예장을 하시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 은퇴를 하시고 저 고흥 나루도에 가서 잠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을 보니까 이 여자 청년의 눈꺼풀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하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눈꺼풀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들고 성경을 읽었어야 돼요. 아,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라고, 아, 자매님 성가대를 하라고, 아, 이렇게 하니까, 아, 이 자매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성가대를 해요, 아, 이렇게 하고는 네 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아, 그런데 목사님이 그 청년 눈꺼풀이 덮여있는 여자 청년에게 성가대를 하라고 했더니, 아,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합니다. 목사님 반대합니다. 성가대는 예배의 꽃과 같은데, 아, 눈꺼풀 쳐진 청년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대, 목사님 반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 말대로 저 청년을 성가대원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안 그래도 저도 저 이쁜 가운 입고 성가대를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고는 성가대를 섰는데, 아, 이 목사님 뭐 성함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광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천목사, 천목사는 붕사니까 다니면서 간증해라 그러면서 저에게만 알려주신. 근데 3개월쯤 성가대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여자 청년의 눈꺼풀이 올라가 버렸어요.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광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이 동네를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향해서 깜빡깜빡 윙크를 하는데, 윙크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 너 뭐하냐? 왜 깜빡깜빡 그러냐?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까지 눈꺼풀을, 아래 눈꺼풀을 덮고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눈이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전도를 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까?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돌을 옮겨놓으라. 그 옮겨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11조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면 돼요. 나만 장군처럼 열왕기하 5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그 하인들이 주인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문둥병 나병을 고쳐준다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 이랬을 때 그 나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열왕기하 5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까 나병이 싹 나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났대는. 오늘 여기 말씀에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놨더니 죽은 오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됐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자 예수께서도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믿으면 뭐 해야 되느냐. 42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중에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면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응답해 주시면 되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8절 하나님 말씀에 선생님 내 발은 도무지 닦을 수 없으면 씻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맞아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이 이게 있지 안 맞잖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려고 하는 거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려고 그걸 실물 교육이라 그렇습니다. 실물을 갖다 놓고 여기 꽃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 꽃이 언제 옷감을 짜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봤냐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쓸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 믿으면 뭐 해야 되느냐 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홍해로 들어간다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니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고 나병이 고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절에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밤낮없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는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상관없어요.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으니까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길 원하냐? 너희 오빠가 살길 원하냐? 저 마른 뼈가 살아나길 원하느냐? 네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그러거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돌을 옮겨놔, 돌을 옮겨놓으면 됩니다.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 금을 던지면 됩니다. 십일조해라, 주의를 지켜라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4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거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혼화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우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게 아니죠. 나사로를 살릴 건데 예수님께서 왜 우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여러분, 절대로 농부는 종자 씨앗을 품에 안고 있으면 가을이 되면 남들은 추수할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믿거든 풀어놓으십시오. 물질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풀어놔야 되고, 여러분 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되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물론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둡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풀어놓으십시오. 찬양 풀어놓으십시오. 다닌 데마다 찬양하시고 말씀 풀어놓아서 이 말씀이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에스겔 47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기를 시작하잖아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건너가지 못할 창이란 강물이, 그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죽었던 땅이 살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큰 물고기 떼가 몰려들고 그래서 어부가 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죽은 자도 산다. 끝났어?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믿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돌을 옮겨놔라. 믿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항상 너의 사정 알고 있고 너의 지금 상태를 알고 계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법칙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셔요. 기도해야지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사업이 잘 되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 문제가 쓱 해결이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사람이 그냥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 다음에는 풀어놓아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해지거든 풀어놔야 돼. 가서 봉사도 하시고. 야, 너 눈꺼풀이 올라갔네? 왜 그래? 하나님 때문에요. 와, 너 지금 가난한 사람 돕고 있네? 왜 그래? 하나님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